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신 하나님, 이번에 우리가 창세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속사 중심으로 성경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성경을 좀 구체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까지 1년 동안 창세기를 1장부터 50장까지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못한 분들은 이 책을 구입하셔서 성경과 함께 묵상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구속사역을 볼 줄 믿습니다. 이번 학기서부터는 창세기를 하다 보니까 1년이 걸렸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파노라마.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보는 눈과 다음 시간에는 이제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매 시간마다 한 권씩을 이제 볼 겁니다.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관점으로 볼 건지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공부할 수 있는 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 많은 책들 중에서 이 구속사 중심으로 성경을 푼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는 이 성경은 구속사 중심으로 볼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해결하신다. 그것이 구속사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성경을 보는 눈. 성경도 역사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사실성을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를 본다는 것은 성경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자, 태초가 있어요. 그리고 아담이 있습니다. 이 태초부터 이 아담까지의 역사는 몰라요. 자,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건 기록된 성경을 얘기하면 기록된 인간이 이 글을 가지고 기록된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 얘기가 아니라 보수 신학자들의 전체적인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자, 아담이 있어요. 첫사람 아담. 그리고 중요한 게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출생을 학자들은 BC 2166년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성경의 20대 손입니다. 아브라함의 10대 손이 노아입니다. 노아의 10대 손이 아브라함이에요. 이 역사를 대략 한 2000년 전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부터 자 예수까지 이걸 2000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초부터 첫사람 아담부터 이 예수까지를 우리 성경은 이제 BC라고 합니다.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오시긴 역사. 기원 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166년에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제 이 출애굽 있죠. 출애굽. 1446년을 보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서부터 또 여호수아 사사기 또 이 말라기까지 이 역사를 이제 4000년으로 보는 거예요. 4000년. 그러나 아담 이후 태초부터 아담까지 역사는 몰라요. 이건 기록된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 자, 예수 이후의 이제 시대를 우리는 AD라고 얘기합니다. 기원 후.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자, 이거 대부분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요. BC 4년에 출생했어요. 4년.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27살부터 30살까지. 그러니까 3년 사역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 AD 30년에 자, 1월 14일 날 유월절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요. 1월 17일 날. 이게 주일 아침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초실절, 초실절이라고 하거든요. 처음 초자, 열매 실자. 이스라엘 백성이 10월 달에 보리와 밀을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면 이제 보리가 먼저 나는 거예요. 보리가 먼저 나요. 그러니까 겨울의 첫 열매, 처음 초자 열매 시자, 겨울의 처음 열매인 보리가 싹이 나서 자라면 사람들이 이걸 첫 단을 따다가 타작마당 이렇게 합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게 초실절이에요. 우리 아마 주일 아침 이날 부활하셨거든요. 자, 이 기준으로 해서 50일째 되는 날, 이 초실절 기준으로 50일째 되는 날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오순절이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지요.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절기. 왜? 이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날이거든요. 이때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성령이 역사.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기도할 때 각각의 언어, 세계 각국의 언어로 어떻게 기도하니까 이 오순절날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골목골목이기 때문에 이 소리가 굉장히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 지나간 사람들이 자국어를 들은 거예요. 그 모인 거예요. 이때가 15개의 나라 사람이 모인 겁니다. 이때 모인 사람 중에 로마의 유대인들이 온 거예요. 이때 예수 믿고 어떻게 해요? 자기 나라에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게 로마 교회거든요. 이 오순절날. 그리고 나서 AD 34년에 사도행전 9장 바울이 회심합니다. 바울이 회심해요. 그러고 나서 바울이 44년에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픽업됩니다. 바울이 34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막 복음을 증거하려고 해도 정거가 있거든. 이 바울의 정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픽업해갖고 안디옥에 들어온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1년 동안 가르쳤더니 큰 제자들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드디어 안디옥교에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이때가 47년에서 49년. 우리가 말하면 1차 세계 선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즉시로 49년에서 52년 2차 세계 선교 바나바와 실라, 그리고 53년에서 57년 우리가 말하면 아시아와 아시아를 중심으로 5년 동안 선교합니다. 3차 세계 선교. 그리고 58년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자마자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해요. 그래서 바울이 투옥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인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인이기 때문에 로마의 법정에 출두해서 이제 고소고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당시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총독부가 예루살렘에서 100km 떨어진 가이사라 지역이에요. 헤롯의 별장이 있는 곳입니다. 이 가이사라 총독부에서 58년에서 60년까지 투옥됩니다. 이때 많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바울은 거기에 변명하고 이때 총독이 바뀌어요. 베스도에서 벨리스로 바뀌면서 결국 어떻게 해요? 무죄다 판정됩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라는 그걸 가지고 항소를 해요. 항소를. 나는 가이사 앞에 내가 이 죄를 한번 물어보겠다 해서 항소해서 로마로 갑니다. 이때가 60년이에요. 60년.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61년에서 63년 1차 감옥에 투옥돼요. 이때 대부분의 성경이 이때 기록되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되어 있어 옥중서신. 이 당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 성경이 기록된 시기에요, 대부분. 그리고 자, 64년에 네로 황제가 로마 황제였는데 이때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 화재의 주동자를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왜? 로마의 도시 50%가 화재로 전소됐거든요. 그러면 정권 잡은 사람들은 주동자를, 화살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돌립니다. 왜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을 때 로마 시민권들이 기독교인을 향해서 테러하고 폭행하고 죽였냐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 유대인들에 대한 잘못된 소문들을 너무 많이 퍼뜨려놨어요. 여러분. 그들은 이상한 단체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 이 법에는 로마시가 인정하는 종교가 있었어요. 근데 유대교는 인정됐는데 기독교는 인정되지 않은 종교였다고. 그런데다가 유대인들이 거짓 소문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잘못하게 오해라고 가짜 뉴스를 만든 거. 지금 말하면 유튜브 하듯이. 그들은 모일 때 피를 먹고 모일 때 인육을 먹는다. 이런 것들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 자, 정권에서는 이 엄청난 화재가 일어나서 폭동이 일어나는데 그 주동자 화살을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대화재가 일어나기 전에 바울이 이때 어떻게 해요? 풀려납니다. 풀려나요. 그리고 67년에 2차로 투옥됩니다. 그러니까 64년부터 67년까지 사역을 해요. 3년 동안. 이게 마지막 사역이에요. 이때 이제 바울이 쓴 서신서가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은 바울의 남은 인생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쓴 서신서예요. 이때 투옥되고 바울이 순교합니다. 그리고 AD 68년에 베드로가 순교해요. 어떤 면에서 이제 자 64년부터 이제 로마에는 기독교를 핍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핍박입니다. 네로 황제 이후로부터 10명의 황제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초대교회사에 보면 10대 박해라고 합니다. 10대 박해. 이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핍박을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핍박하게 되면 가짜와 진짜가 나눠지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최고의 전성기는 이때였어요. 거의 250년에서 300년의 이 핍박 기간에 기독교는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상상을 초월해. 그러고 나서 313년 콘스탄틴 누제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한 종교로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그 전까지는 로마법에 기독교라는 종교가 없었어요. 근데 콘스탄틴 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우리 로마법에 속한 종교로 인정합니다. 이때부터 핍박이 끝난 거예요. 이때 핍박이 끝났을 때 보세요. 로마시에 기독교인이 7%가 있었던 거예요. 7%가 있었는데 왜 콘스탄틴 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한 종교로 승인했냐면 7%밖에 안 된 기독교인들이 로마시에 전체를 움직이는 중요 보직에 다 있었던 거예요. 이들을 더 죽였다가는 로마시가 스톱되는 거예요. 스톱! 그 정도로 이 7%가 93%의 로마 시민들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엄청난 영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 세월이 흐릅니다. 380년에 데시도스 황제가 드디어 기독교를 국교로 정합니다. 국교로 정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기독교는 조금씩 세퇴합니다. 그리고
AD 50년에서 1500년까지 어떻게 해요? 이때가 우리가 말하면 중세시대예요. 중세시대. 기독교는 이제 암흑기로 접어듭니다. 그리고 드디어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를 통해 종교교육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때가 1517년입니다. 그리고 500년이 흘렀어요. 이제 2020년도 500년이 흐른 지금 이제 유럽의 국가는 기독교는 2%밖에 안 된 거예요. 500년 만에 조용히 조용히 사라진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기독교의 역사거든요. 기독교의 역사인데 성경은요. 자, 이 구약을 1500년 동안, 1500년이고 신약은 딱 100년이에요, 100년. 딱 100년을 봅니다, 신약은.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는 40명의 성경 기자들이 있었는데 구약은 1500년이에요. 1500년 동안 거의 한 20몇 명의 성경 기자들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신약은 100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은 1600명밖에 안 돼요. 이 1600년 동안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 성경 기록자들, 즉 40명의 기록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이 감동이 없으면 성경을 기록할 수 없어요. 이 감동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뜻인데 두 가지 용어가 합성어예요. 하나는 들어올리다, 들어올리다. 두 번째는 마음이에요. 감동은 마음이 들어올리다. 하나님 보좌에 마음이 들어올리다. 그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 이 말은 뭘 얘기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임에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 없이도 읽을 수 있어. 그러나 진짜로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감동임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성경은.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내가 읽을 때 그 성경이 나를 교훈하는 겁니다. 교훈한단 말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체질과 각인된 것들, 뿌리된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합니다. 의로 교육합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를 역할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리감과 의로 교육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그 렘넌트 교육이 가장 중요한 건 성경 교육이에요. 성경으로 교육받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돼서 그럼 뭐 하자는 겁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온전해서 선한 일을 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게 선한 일이 뭐냐 말이에요. 성경에요. 선은요. 세상의 선과 다릅니다. 세상의 선은 옳고 그름이 선이에요. 근데 인간이 만든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뭐냐면 소속을 얘기합니다. 소속. 출처를 얘기해요. 너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느냐? 사탄에게 소속되어 있느냐? 신분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냐? 사단의 자녀냐? 그러니까 성경으로 우리가 교훈받고 책망받아서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면 무슨 일을 하냐면 소속을 바꾸는 일을 하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즉 사탄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절대 제자라고 하거든.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완전 영감, 즉 66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축자 영감.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된 거예요. 그 히브리어는
자음과 모음. 이 자음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지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거든요. 이 자음 밑에 많은 점들이 있다고. 이 점이 두 개냐 세 개냐에 따라서 이 뜻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점 1획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어 단어 하나에 하나님의 감동이 맺다 이거예요. 축자 영감이라고 그래요. 그 유기 영감은 뭐냐면 40명의 성경 기자들의 자라난 배경이 달라요. 갈릴리 출신도 있고 바울처럼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바울이 단순하게 그냥 뭐 하버드를 나왔다 이렇게 한국식으로 표현하지만 그 당시 2000년 전에는요. 자, 바울의 고향이 다소예요. 길리기아 다소. 이 길리기아라는 곳은 길리기아라는 건 염소라는 뜻이라. 그러니까 염소가 많은 도시예요. 다른 말 하면 이 산악지역이 많아. 염소가 자라는 곳은 산악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염소가 많기 때문에 염소 가죽으로 만든 수공업이 발달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경제도시예요. 자, 여기서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속국인데 여기서 로마 시민권을 받을 확률은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가문에서 전쟁 영웅이 나와야 돼. 전쟁 영웅. 그래야 그 가문의 시민권이 줘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가문에서 엄청난 금액을 로마에 바쳐야 돼.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바울의 가문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것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엄청난 가문이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 로마 시민권을 가진 거예요. 거기다가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어떻게 해요? 다른 데서 공부하는 것이 가말리아에서 공부했다는 것은 이건 보통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합니다. 회당을 이제 중심으로 사는데 유대인들이 많은 곳에는 회당이 크지요. 그러면 이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이 있어요. 대부분 랍비예요, 랍비. 이 랍비들이 지역의 모든 교육을 책임지거든요. 그러면 세계 방방곡곡,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방방곡곡,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회당이 있거든요, 회당. 이 회당의 랍비들은 그 도시의 유대인들의 모든 영적인 부분, 학업적인 부분, 사업적인 부분, 상담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최고의 권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랍비 중에 예수님 당시, 즉 바울 당시에 최고의 랍비를 7명을 선정한 거예요. 그 7명의 랍비를 라반이랍니다. 라반. 그 7명의 라반 중에 최고의 라반이 누구냐? 가말리아라는 사람이에요. 그 문화에서 공부했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이런 최고의 똑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갈릴리 출신들이 있어요. 베드로. 그렇죠? 베드로. 그 베드로는 학자들에 의하면 그를 몰라요. 그래 누가가 대표한 거예요. 그럼 문장이 다르잖아요. 문장이 달라. 최고의 학식을 가진 바울의 문장과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 전서는 문장이 달라. 그래서 헬라어를 딱 배우잖아요. 헬라어를 기초를 배웁니다. 헬라어를 기초를 배워요. 한 6개월 동안 기초를 배우고 이제 성경을 딱 볼 때 대부분 이제 제일 쉬운 문장이 베드로 전서예요. 최고의 상위 헬라어 과목은 로마서예요. 헬라어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원어 성경 볼 때 로마서를 보고 입문 기초를 떼고 입문을 볼 때는 베드로 전서 딱 주어, 목적어, 그 다음에 서술어밖에 없어. 나는 밥 먹었다. 이게 베드로스. 근데 바울의 문장은 엄청나요. 그렇다면 자라난 배경, 학식, 체질, 또 그 기술,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이 기록한 거예요. 아모스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목자예요, 목자. 예수님 당시에 천한 직업 중에 하나가 목자예요. 왜 목자냐면 목자는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한 직업 중에 하나가 목자예요. 목자. 아모스는 목자 출신이거든. 그들이 기록한 성경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자 한자 적을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전혀 오류가 없어요. 그걸 유기영감이라고 합니다. 성경 기록자의 성품과 기질과 재능과 지식 전혀 관계없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죄의 영향력, 자기 감정, 개인 생각이 전혀 첨가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록된 겁니다.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유기영감이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성경의 흐름이 이제 중요합니다. 성경의 흐름의 가장 중요한 건 창세기 3장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성경은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창세기 3장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사탄 문제, 이 문제로 말미암아 인생, 역사는 재앙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겁니다. 작정.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내가 이들을 구원시키겠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 원복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인간에게 주신 복음, 좋은 소식이에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해결하겠다. 그 성경의 가장 중요한 첫 흐름은 뭐예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할 창세기 3장 15절.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원줄기, 원줄기, 원줄기라고 얘기해요. 그 여러분들 포도나무를 이렇게 재배하는 데 가면요. 원줄기가 있어요. 원줄기. 이 원줄기, 여기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열매가 맺히는 거거든요. 이 원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줄기. 이 원줄기의 시작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야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원줄기예요. 그래서 원줄기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돼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봐야 돼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렇게 안 보거든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뜻도 마찬가지예요. 구원할 구 도울원. 이 말은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한 자를 제3자가 빠져내는 거예요. 다른 말은 늪에 빠진 사람을 제3자가 구원해내는 거예요.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어. 즉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은 이 창세기 3장의 문제에 걸렸단 말이에요. 영적 늪에 빠졌기 때문에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내가 저들을 구원시키겠다. 그런데 구원시키는데 그 영적 늪에서 빼오는데 어떻게 빼냐? 구속할 것이다. 구속. 여기 구속. 여기 속자는요. 갚을 속자. 이 구속이 구속사를 할 때 속자도 갚을 속이고 레위기 우리가 속죄제, 속건제 할 때 여기서 속자도 갚을 속이에요. 갚을 것이다. 영적 늪, 즉 창세기 3장의 문제에 빠진 사람들이 스스로 헤어나지 못하니까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그들을 빼어놓는데 방법은 뭐냐?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해요? 갚을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십자가로 죄를 갚을 것이다. 이게 이제 구속이에요. 구속.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해내는 일. 이게 구속이라. 그래서 우리가 구약 역사나 신약 역사에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 속자예요. 속자. 갚을 속자. 그 구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죄인이 돼야지. 죄인.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왜 죄인이 무섭죠? 죄인은 대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면 사망. 여기서 사망이란 말은요. 헬라어로는 게헨나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히브리어는 게흰놈이야. 게흰놈. 이 말은 음부, 지옥.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음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감기는 무섭지 않지만 암은 무섭죠. 암의 대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죄이란 사실을 알아야 돼. 두 번째가 뭐예요? 구원자가 필요해. 즉
지금 어떻게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 영적 늪에 있기 때문에 누가 건져줘야 돼. 근데 창세기 3장의 문제에 빠진 존재를 건질 수 있는 구원자는 한 명밖에 없어, 한 명. 그게 뭐냐? 하나님 작정하신 거야. 여자의 후손을 보냈다. 이게 구약의 역사야, 구약. 구약의 역사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분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인간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얘기한 거예요.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베드로도 어떻게 합니까?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 너희들이 몇 달 전에 십자가에서 죽인 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고 구원자고 그 이름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선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구약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고 추진된 것인데 뭐가 계획되어 있느냐? 즉 내가 여자의 후손, 다른 말하면 메시아. 메시아란 말은 히브리어예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구약은 39권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구약은 어떻게 해요? 숨겨져 있다고. 숨겨져 있어. 하나님이, 즉 성부 하나님이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럼 메시아가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이거든. 그 오실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이 구약이에요, 구약. 자, 그럼 나머지 성경은 뭐냐? 격가지에 볼까요? 그 성경을, 자, 심리학자들은 성경을 볼 때 심리학적으로 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이 쌍둥이 아들을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입니다. 근데 에서는 남성스러워요. 털이 있습니다. 그리고 활을 써서 사냥을 해요. 야곱은 엄마 리브가와 친합니다. 여성적이에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특별히 그 당시는 장자라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장자를 사랑한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더라.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야곱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 상처는 뭘 낳습니까? 결국에는 집착을 남기거든, 집착. 여러분, 물질의 상처를 많은 사람 막 물질에 집착해요. 그 어릴 때 막 옷에 막 상처 있는 사람은 막 옷에 집착하고 그런 게 있거든. 그러니까 야곱이 결혼합니다. 네 명의 부인이 있는데요. 라헬에게만 집착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자식들은 또 상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라헬이 난 요셉만 집착해서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건 왕족만 입는 옷을 입히고 나머지 아들들은 다 어떻게 해요? 양치로 보낸 거예요. 그럼 나머지 아들들은 상처가 된 거예요. 그런 세겝에서 양을 치는데 저 멀리서 요셉이 오니까 어떻게 열받아갖고 구덩이에 던진 거예요. 죽이자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상처는 상처를 낳아요. 이건 심리학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관점부터 성경을 해석. 사회학자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사회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해요? 엘리야를 세례요한을 봐라. 헤롯을 향해서 어떻게 말했느냐? 정권을 해서 어떻게 말했느냐?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구제운동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또 해석을 합니까? 예레미야를 봐라. 그러니까 자기 입맛대로, 자기 직업대로, 자기가 공부한 대로, 자기 환경대로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것. 이걸 다 격가지예요.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기록 목적이 뭐냐? 원줄기, 원줄기.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나머지는 다 격가지에 불과해요. 원줄기 중심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그 성경 공부에 불과해요. 공부입니다, 공부. 그래서 구약 성경 뭐냐? 성부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거예요. 계획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이 땅을 구원시킬 것이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섭리라고 해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심령 속에 작정한 것을 성취하겠다는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섭리의 가장 큰 원동력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간 맺은 약속, 그걸 이제 언약이라고 한 말이에요. 언약. 그리고 구약은 뭐예요? 성부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언약이고, 신약은 뭡니까? 구약에 예언된 이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장차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약속.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로. 그게 신약입니다. 예수님은 종종 이런 말씀했거든요. 때가 참에 바울도 기약대로 때가 찬 경륜. 이 말은 뭐냐면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시간표에 맞게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구약 성경은 성부 하나님 위에서 계획되고 추진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림자. 학자들은 그래서 구약 성경을 모델하우스, 그림자, 모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것이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고 인류에 추진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다른 말로 하면 오실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즉 창세기 3장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3장 때문에 해결한 거예요. 기록한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문제, 이 죄 문제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저주가 왔고, 이 죄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끊어졌고, 이제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사단의 자녀로 돼버린 인간들을 하나님이 구원시켜야겠다. 그 방법이 뭐냐?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이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할 것이다. 역사도 그래서 이 관점으로 역사를 이끄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구속사라고, 구속. 속자는 갚을 속.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십자가에 갚아서 이 땅을 구원시킬 것이다. 그래서 구속사. 사는 역사 아닙니까? 구속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언약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 언약. 자, 언약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 자, 언약이란 말은 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구약의 히브리어로 언약을 베리트라고 말합니다. 베리트. 자, 내가 이 비밀을 알고 신학교에 다녔으면 엄청나게 공부가 재밌고 했을 텐데 교수들은 이렇게 안 가르쳐주고 맨날 쓸데없는 거 가르쳐. 그런 7년 4년 신학대학 나오고 3년 신대원 나와도 남는 게 없어요. 성경 하나 보지를 못해. 아, 성경 배우러 갔는데 성경 하나도 안 배워. 하나도 안 배우고 와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졸업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가르쳐야 되니까 스스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책이나 모든 곳에 보면 이런 구속사 중심으로 성경을 이렇게 열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성경의 정확한 그 맥을 잡는 것이 너무너무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이 15절을 중심으로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제 보는 거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을 주셨냐면 그건 창세기 3장의 문제거든요. 해결할 수 있는 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자, 그럼 구약 성경의 핵심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즉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약속. 약속입니다. 그럼 이제 구약의 창세기 말라기까지는 뭐냐면 여자의 후손을 누구를 통해 보낼 것인가? 이제 이게 답이에요. 다른 말, 어떤 계보를 통해서 보내실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계보를 통해서. 이게 지금 성경의 줄거리예요, 줄거리.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하나님은 어떤 계보를 통해 할 것인가? 그래서 나온 정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 이후에 10대손 노아를 선택하시고 노아의 10대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쵸?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이삭을 선택하시고 이삭의 아들 야곱을 선택한 거예요. 에서라 아니라.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는 네 번째 아들 유다예요. 유다. 유다를 선택했거든. 네 번째 아들.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베레스를 선택한 거예요. 그 유다에 의해서 다윗 왕. 우리 나중에 할 겁니다. 이 다윗 왕을 통해서 예수. 이게 이제 구약의 역사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언약이라고 했을 때는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그러고 헬라어로 디아데케라고 하는데 디아데케 여기는 70인역이라고 해요. 70인역이 뭐냐면 자,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거예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세계가 헬라 문화권이라. 아니 헬라어를 아는 헬라어를 밖에 모르는 사람 어떻게 히브리어 성경을 봅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이에요. 70인역. 그러니까 70인역. 자, 그래서 언약이란 말이 이제 베리트란 말인데 쪼갠다 그래요. 그 쪼갠다는 뜻이 이제 창세기 15장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약속할 때 짐승을 갖고 옵니다. 약속에 따라서 짐승이 달라. 소가 될 수 있고 염소가 될 수 있고 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짐승을 갖고 와서 반을 딱 쪼갭니다. 반을 딱 쪼개요. 산채로. 그래서 A와 B가 어떻게 해요? 쪼갠 고개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말은 뭐죠? 이게 약속이에요. 이걸 이제 베리트 언약이라고 한다고. 이 약속을 파기하는 순간 네 몸이 쪼개질 것이다. 이것이 언약의 구약의 관점에 쪼갠다. 신약에서는 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헬라어에서는 디아데케라고 나와. 디아데케. 디아는 두 개. 데케는 뭡니까? 배열하다. 그러니까는 두 개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과 사람이 진열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는 디아데케로 나오거든. 근데 보세요. 이 언약이란 말이 하나님과 인간과 맺은 약속을 언약이라 언약. 근데 내면에 들어가면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과 맺은 언약인데 실제로는 하나님 본인과 맺은 약속이에요. 어떻게 피조물 인간과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와 약속해요? 피조물은 창조주의 말에 절대적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인간과 맺은 거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본인과 맺은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베드로와 맺은 것은 표면적으로 약속이지만 예수님 본인과 맺은 약속이거든.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행위 언약. 이것이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과 아담과 첫 번째 맺은 언약이 행위 언약은 행위에 따라서 영생과 죽음이 결정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정녕 죽으리라. 아담과 첫사람 아담과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행위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파기하는 순간 아담은 죽은 거예요. 다 죽음이라는 뜻도 우리가 구별을 못한데 항상 죽음을 우리는 세상적 죽음으로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의 죽음은 뭘 얘기하냐? 분리를 얘기해. 분리를 얘기해. 죽음은 분리예요. 자, 육체적 죽음은 뭡니까?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히브리 10장 19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건 사람의 정하신 것.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자, 영적 죽음은 뭡니까? 이게 무서운 죽음이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정녕 죽는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죽은 거예요. 이 언약을 파괴하는 순간 쪼개짐을 당한 거야. 행위 언약은 베리트 아닙니까? 이 약속을 불순종하는 순간 아담과 그 인생들은 그 후손들은 쪼개짐을 당한 거야.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이 쪼개짐을 당한 거야. 이걸 우리는 이제 다락방식으로 표현하면 12가지 문제가 온 거예요. 쪼개짐의 결과로. 그래서 아담이 이 약속을 어기는 순간, 베리트를 어기는 순간 그는 죽은 겁니다. 영이 죽었고, 어떻게 해요? 땅이 죽었고, 평생 동안 어떻게 해요? 이제 수고롭게 일하고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왜? 행위 언약을 파괴하는 순간. 다른 말하면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인생들에게 온 게요. 쪼개짐을 당한 거예요.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와 약속을 맺습니다. 약속.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선포되기 전에 벌써 보좌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약속을 맺어요. 그게 뭐냐면 성부 하나님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몸이 대신 십자가에서 쪼개짐을 당할 것이다. 미리 약속을 합니다. 그걸 우리는 구속 언약이라고 신학적으로. 여기 속자는 무슨 속자 그랬죠? 갚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맺은 약속.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언약을 인간에게 선포해버립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게 은혜의 언약이라거든. 이때는 인간의 어떤 의무와 책임이 전혀 없어요. 행위 언약은 약속을 어기는 순간 죽는다는 의무와 행위가 있지만 은혜 언약은 인간의 선행과 이행은 아무 관계 없어요. 일방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내가 너희를 구원시키겠다. 즉 하나님과 인간과 맺은 약속이 어떻게 해요? 은혜 언약이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맺은 약속 언약이 구속 언약이라. 그리고 하나님과 첫사람 아담과 맺은 언약이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은 이제는 인간이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의 흐름이 뭐냐? 이 말은 구약 성경의 흐름은 원줄기와 격가지라고 했죠. 성경 66권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원줄기의 역사라고 했잖아요. 그 시작이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창세기 3장 15절인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인간과 맺은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자 창세기 이후로 구약의 역사는 뭐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어떤 족보를 통해 이 땅에 오실 것인가? 시작부터 창세기는 족보들을 굉장히 열거합니다. 그 창세기가 족보책, 계보이야기라고 해요. 이 창세기의 별명이 왜 족보책, 계보이야기라고 말합니까? 여자의 후손 오실 이 그리스도가 어떤 계보를 통해 올 것인가를 끊임없이 소개하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 설명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첫사람 아담부터 20대 손 노아, 노아의 20대 손 아브람, 아브람의 아들 중에 이삭, 이삭의 아들 중에 장자가 아니라 야곱,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장자가 아니라 요셉이 아니라 유다. 그러니까 유다가 창세 3장 38장에 보면 세상 상식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불륜들. 상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이 사람을 선택했다.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이 사람을 선택했다. 나머지는 격가지에 불과해요. 이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어떤 계보를 통해 올 것인가. 그래서 창세기 5장에는 어떻게 합니까? 10대 손을 설명하잖아요. 창세기 11장에는 뭡니까?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을 선택하고 셈의 9대손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비나람,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집니다. 북쪽,
남쪽, 북쪽에는 10개의 지파, 남쪽에는 2개의 지파. 그 2개의 지파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로보암. 10개의 지파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고 유다 지파에서 보내겠다는 거예요. 왜? 보세요. 야곱의 아들 유다, 유다의 지파 중에 다윗,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의 로보암. 로보암 때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 때 어떻게 합니까? 시드기야 11년 5월 9일 날 느부갓네살이 침략해서 완전히 멸망해.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때문에 어떻게 해요? 70년 만에 유다에 속한 백성들을 아무 관계없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복귀시킵니다. 그래서 복귀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의 후손 중에서 어떻게 해요? 이 언약을 계수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유다의 후손인 요셉의 아들 예수. 즉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의 역사예요.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 구약 성경의 구조,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이라면 이렇게 얘기해요.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쪽에서 모세의 글은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나머지 선지자의 글, 역사서, 시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성경을 시대별로 이게 보면 나중에 우리 다 알 겁니다. 이제 창조 시대, 족장 시대,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이제 침묵 시대. 즉 말라기서부터 마태복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침묵된 시대를 침묵 시대. 신학적으로는 신약 구약 중간사라고 해. 중간사. 이게 400년이에요. 이때 이제 역사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제 역사는 메대 바사에서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하고 헬라 문화가 되고 알렉산더가 무너지면서 막 조직이 흐트러지면서 로마가 등장하는 거.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는 거. 이런 부분도 이제 나중에 할 겁니다. 어떤 누구보다 이 구속사 중심으로 여러분 설명을 이제 할 거예요, 성경을. 그러면 성경이 지루하다, 재미없다 그런 거 없어요. 왜? 원주기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자, 500년에서 1500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데오도스 황제가 380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합니다. 380년이에요. 데오도스 황제가.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380년에서 500년까지 기독교는 전성기를 누립니다. 왜? 로마라는 나라에서 우리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 모든 종교를 다 파파하고 황제의 우상을 깨버리고 모든 종교를 추방하고 거기에 있는 이교도들을 다 추방하니까 이 기독교가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타락이 일어나요. 문화가 들어오고 문명이 들어오고 과학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마음이 뺏겨버리거든. 성경 읽는 시간을 뺏겨버려요. 기도하는 시간을 뺏깁니다. 예배드릴 시간을 뺏겨요. 그러면서 기독교는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종교화됩니다. 그래서 500년에서 1500년을 우리는 뭐라 하죠? 천년 기간을 중세시대 모든 신학자들은 한마디로 정의할 때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때 얼마나 이놈들이 즉 이 지도자들이 이 신부들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성경을요 라틴어로 다 번역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자 독일 사람이 어떻게 라틴어를 봅니까? 아 프랑스 사람 어떻게 라틴어를 봅니까? 바울을 통해 유럽에 보호받았잖아. 로마어가 있는데 어떻게 로마어가 아닌 라틴어로 성경을 보냐고요. 이렇게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소수 중심으로 성경이. 그러니까 이 500년에 1500년 동안 이 카톨릭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아무나 읽는 게 아니다. 신부만 읽는 거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신부밖에 없어요. 왜? 신부는 신학교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라틴어를 공부하거든. 그리고 도서관에 어떻게 해요? 성경이 있는 거예요. 개인이 성경을 소유할 수 없다. 성경은 신부만 보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의 가치를 굉장히 크게 둬서 비싸.
그래서 그 당시에 8천만 원에서 1억 원 됐다고 성립. 그럼 누가 각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부만 보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고 싶다 했을 때 로마 카톨릭이 노해버렸거든. 그러니까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거의 어떻게 합니까? 1000년 동안 저 유럽을 강타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종교가 왕을 임명할 정도로 극심한 타락이 된 거예요. 그때 별 볼 일 없는 아주 아무 힘 없는 이 루터라는 사람이 이제 신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입학해서 뭘 본 겁니까? 라틴어를 공부한 거예요. 라틴어를 공부하니까 성경을 볼 수 있잖아요. 도서관에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을 보니까 교황의 말과 성경 내용이 전혀 달라. 열이 받친 거예요. 한 성격 하거든, 여러분. 그냥 밍밍한 사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들은 안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아닌데 아닌데 하면서도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는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517년 10월 30일 날 열받아갖고 종이에다가 교황의 말과 성경이 다르다. 95개 반박물을 비텐베르크 정문에 딱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보니까 큰일 날거든. 이것이 이제 보고된 겁니다. 보고되니까 누가 그걸 쓴 거예요? 저 시골에 있는 우리가 말하면 아무 힘 없는 개척교회 목사님의 글이니 교황의 입장에서는 교황이 왕도 임명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냐겠냐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병사를 보내고 잡으러 갔더니 또 루터가 도망간 거야.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숨어 있는 거야. 친구들을 위해서 친한 성주에서 숨어 있었던 거거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 루터가 독일이니까 독일어로 번역한 거야. 그 번역한 겁니다. 그 번역할 때 사단이 너무 역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사를 해서 찬송가를 만든 게 내주는 강한 성이에요. 너무 사단이 역사하니까 막 혼돈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잉크병을 놔둬갖고 그냥 던져버린 거야. 그게 이제 볼링으로 된 거, 볼링. 너무 사탄이 역사한 거야. 그래서 친구들의 도움을 가지고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거야. 딱 번역할 때 저 유럽에는 기술이 발달된 거야. 최고의 기술이 뭐냐? 인쇄술의 기술이야. 인쇄술의 기술이 발달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받은 친한 친구들이 이제 인쇄술의 발달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책으로 만든 거예요. 이 책으로 만든 것이 지하에 막 보급이 된 거예요. 성도들이 읽은 거예요. 읽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나무, 즉 장작이 돼서 마음에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도 개혁자들이 계속적으로 개혁했거든. 교황의 말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얘기했지만 성도들이요 듣지를 못해요. 왜? 평생 동안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음속에 쌓였기 때문에 개혁자들이 아무리 개혁에 불씨를 떨어 타오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번역본이 독일어로 된 번역본이 어떻게 프랑스어로 번역이 되고 이탈리아로 번역되고 스위스로 번역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성도들이 지하세계 쉽게 이 성경을 저렴한 가격에 소유하고 읽으니까 말씀이 우리 사인 거예요. 그때 이제 개혁자들이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쯔빙길리라는 많은 개혁자들이 이제 불꽃을 떨어뜨린 순간 이 마음의 말씀의 장작 있잖아요. 확 타오른 거야.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종교개혁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거든요. 프로테스탄트가 뭐냐? 저항하다 이거예요. 교황에 저항하다. 카톨릭에 저항하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대로 이제는 다섯 가지 항목을 딱 정하고 개혁을 일으켜요. 첫 번째가 뭐냐? 오직 성경이에요. 교황의 말이 아니다. 오직 성경대로 살자.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은 그리스도를 기록한 적이에요. 두 번째가 오직 그리스도야.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세 번째가 뭐예요? 그리스도로 기록된 이 그리스도의 성경을 읽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직 믿음.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은혜 속에 거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 그리고 교만할 것도 없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절대적인 신앙.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다섯 가지 외침을 외치면서 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죠.
그래서 유럽의 여러분들 고문 기술이 발달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을 카톨릭에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화형시키고 감옥에 고문시켰거든요. 그 기술이 굉장히 발달된 거예요. 그 발달된 원인 기독교인들. 그 도저히 못 살겠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자. 그래서 영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저 미국으로 배 타고 간 거예요. 그게 이제 500년이 흘렀습니다. 500년이 흘렀어. 1517년 10월 30일 날 루터가 개혁했는데 500년이 흐른 2017년도 이 한국 땅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온 거예요. 종교 개혁의 시작은 결국 여러분들 루터의 비텐베르크 95개 항목을 붙여서 시작된 거고 실제로 개혁은 평신도들이 이 보급된 성경을 읽고 나서부터 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교황의 말이 거짓이었다. 이제 우리는 교황의 말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대로 믿게 했다. 그래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개혁은 성경 읽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읽을 때 제가 말씀드린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는 연초에 이제 성경 읽기가 시작됩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면 필사본 성경을 그 적는 필사본이 있어요. 나쁘다 좋다 그걸 떠나서 대부분 격가지 중심으로 봐요. 격가지를 보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기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원줄기를 모르는데 아니 원줄기를 알고 성경을 기록한 것과 원줄기를 모르고 성경을 보는 건 또 다르거든. 이 말은 영어 공부하는데 앉아 수학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연초에 모든 교회들이 성경 읽기를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읽는 게 창세기예요. 창세기. 성도의 성경책에는 창세기에만 약간 조금 낙서가 있어. 읽다가 출애굽까지는 읽어요. 25장까지 읽습니다. 25장까지. 근데 26장부터는 성막에 대한 설교가 15장이 나오거든. 그때부터 중단해요. 중단합니다. 근데 이걸 돌파하는 사람이 있어. 끝까지 읽어보자. 그러다가 레위기에 딱 접목을 또 아, 이게 시간표가 아니다. 구약은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마태복음부터 읽어. 그래서 성도들이 제일 먼저 읽는 것이 창세기 읽는 다음에 두 번째가 마태복음과 마태복음. 마태복음을 읽으니까 좀 재밌거든. 근데 또 어려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아, 제일 쉬운 요한복음 보자. 3위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러지 말고 하루에 한 장씩 좀 읽자. 그래서 잠언을 읽어요. 왜? 31장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1, 2서부터 4위까지가 잠언까지야. 그래서 성도들이 목회자고 성도가 한 번도 안 읽고 한 번도 성경을 공부하지 않은 것이 뭐예요? 우리가 말하면은 이사야, 예레미야, 그렇죠? 에가, 다니엘, 그 다음에 12권의 소선지서. 그 이단들의 대부분 이거 가지고 논해요. 그리고 계시록. 이단들은 대부분 예언서 가지고 하거든. 대부분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서 가지고 이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이사야서는 절대 보면 안 돼. 볼 수도 없어. 예레미야 너무 어려워.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이 단어밖에 몰라.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 다니엘서 6장밖에 몰라. 다니엘서가 예언서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예언서가 있다고. 소선지는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제 원단 메시지 때 학계서를 나왔는데 이 학계 나중에 한번 제가 설명하겠지만 이 학계를 할 때는요 반드시 한 묶음 있어. 한 묶음. 그것이 뭐죠?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 학계, 스가랴, 말락. 이건 한 묶음이에요, 한 묶음. 그러니까 전혀 이제 모르는 거예요. 교육자도 모르고, 성도도 모르는 거예요. 전혀 거기는 언급을 안 하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구속사의 관심으로 성경을 보고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공적인 사역은 우리가 전도하고 다락방하고 지교하는 것 중요하지만, 개인적 성경은 24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반드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어떤 관점으로 구속사의 중심으로 성경을 읽게 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로마서 17장.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남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맞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자, 바울이 아까 얘기했죠? 바울이 64년에 즉 로마의 대화재가 있을 64년에 1차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67년까지 3년 동안 사역해요. 3년 동안 사역하는데 이때 기록한 것이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 그 디도에게 쓴 편지. 그 디모데에게 마지막 그 유언의 메시지를 한 거예요. 유언의 메시지. 목회자에게 주는 메시지, 목회 서신이라고 하거든요. 유언의 메시지라. 유언의 메시지 중에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디모데서 4장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그럼 바울은 그 3년 동안 풀려났을 때 디모데를 못 만났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못 보고 죽었거든. 그 쓴 편지예요. 내가 이를 때까지, 너를 만날 때까지, 근데 못 만나. 만날 때까지 너는 읽는 거, 개인이 읽는 거, 목회자가 읽는 거예요. 권하는 거, 퍼블리딩, 권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권하는 거야. 너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권해라. 네가 먼저 읽고, 네가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권해라. 퍼블리딩 권해라. 성경을 읽어라. 어떻게 읽으냐? 그냥 읽지 말고 구속사 중심으로 읽어라.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즉 원복은 여자의 후손을 주셨는데 이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라고 권해라. 세 번째, 그러면 읽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르쳐줘라. 창세기가 왜 기록되는지 가르쳐줘라 이거예요. 창세기 핵심은 뭐냐 이거야. 가르쳐줘라. 여기에 전념하라. 이건 평생 동안 목회자가 가야 될 가슴이 가슴. 이거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가면 안 돼. 어디서? 현장에서. 너가 전도한 사람, 네가 양육한 사람들한테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부분. 그래서 성경의 관점을 여러분들 아시고요. 아, 이제부터 이제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속에 숨겨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씩 볼 겁니다. 그래서 올해가 아니죠. 올해 제가 볼 때는 성경이 66권이니까 올해 끝날 수도 있어요. 올해 그냥 창세기서부터 끝내버리는 거예요. 계시록까지. 1년 동안 이 교재를 또 책으로 만들어서 성경을 볼 때 좀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1월부터 다시 한번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속사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또 하나님과의 귀한 24시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2022년도에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세오경을 통해서 또 역사서를 통해 시가서를 통해 또 사복음서를 통해 또 바울의 여정인 사도행전과 또 사도행전을 통해 세워진 교회들에게 편지 쓴 13권의 서신들과 또 18권의 공동서신과 계시록을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볼 때 구약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그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셨다는 사복음서와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세계 만방에 증거했던 사도바울의 여전과 또 세워진 교회에게 말씀으로 양육한 사도바울의 편지와 그외 8명의 공동수신자들의 이 성경을 묵상하고 장차 재림주로 오실 계시록을 우리가 읽으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충만해진 모든 분들을 대기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